두 번째 마주치면 왔는데 아 벌써 친근한 향이 나네. 그치 우리 항상 어쩌다 빠지면 또 섭섭한 게 뭐야. 아 요 친구는 무조건 먹어줘야지. 그러니까 나도 이 뽀미가 나는 일부러 이렇게 제작진과 약간 소통을 한 다음에 꼭 한번 넣어달라고 내가 얘기를 해놨나 싶을 정도로. 근데 진짜 소름이 돋는 건 난 그렇게 이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집에 있을 때 이 음식을 시켜 먹었어. 또 먹어? 어. 야 도대체 이렇게 궁금한 이 뽀미가 집에서도 시켜 먹고 매일같이 마주치는 이 곳은 바로 어딘가요? 바로 떡볶이! 떡볶이! 근데 그냥 떡볶이도 아니고 로제 떡볶이! 로제! 아 근데 대신에 오늘만큼은 물론 로제도 팔겠지만 또 다른 게 또 메인이 또 있다고 합니다. 제가 후딱은 가서 주문하고 오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주침을 많이 하면서 다니잖아.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또 챙겨야 될 게 뭐겠어? 손소독제? 비슷한데 비슷해? 내가 또 오늘을 위해서 또 챙긴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요. 어! 뭔가 진짜 찐으로 필요한 거 있다. 짜잔! 말은 요건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방역을 굉장히 잘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나는 요즘 두 개네. 손소독제 그냥 알코올 향 나고 이런 소독도 너무나도 좋지만 조금 더 스페셜한 것 같아서 이 아이템을 준비해봤어. 이게 뭐냐면 딱 열어보면 바로 느낌 싹 올 거예요. 일단 생긴 거 너무 귀엽지 않아? 뭔가 믿음 가는 생긴. 그치 약간 미스트 같이 약간 생기기도 했고. 미스트?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뭐죠? 일단 보통은 손에 뿌리고 이렇게 문질문질 하고 거의 끝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온몸에 어디든 온몸에 어디든 뿌릴 수 있다는 장점. 온몸에?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임상실험까지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안전하구나. 게다가 이제 식물성으로 만든 거구나. 식물성 성분의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나는 이렇게 저는 손에 상처가 되게 잘 나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손소독제를 가끔 따갑더라고. 알코올이 너무 세가지고. 아 그거 포인트다. 잘 얘기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알코올이 무려 0. 아 진짜? 0%가 들어. 알코올 없이도 이게 되나? 소독이? 그치. 그래서 이제 이게 식품원료의 주성분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리소좀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뿌리고 만지고 대신에 소독 만 되는 게 아니라 탈취제 역할까지도 해준다는 거. 우리 그러면 마스크에 뿌려도 좋겠다. 마스크에 뿌려도 되지. 그리고 우리가 손에 닿는 뭐 어떤 것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컴퓨터 많이 만지잖아요. 컴퓨터 같은 거에는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에도 뿌려도 되고. 이거 약간 만능이네. 그치. 지금 뿌려봐도 되나? 뿌려봐도 되지. 오빠랑 나랑 향이 다른 건가 봐. 자 여기서 향 좋아. 요거는 우리 또 라벤더. 라벤더 향이고요. 약간 안정감 있는. 그치. 그런 향인데 또 하나는 이게 또 향이 또 너무 진한 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탈취제 역할만 하고 싶다. 난 내 향이 조금 더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무향. 이 향은 자기 전에 침대에다 친구에다 뿌려도 그치 참 잘 오지. 손 소독 좀 할게요. 네. 그리고 이게 그래? 막 소독하고 나면 감독님 근데 카메라도 소독 좀 할게요. 해야지. 이거 손 너무 많이 다니니까요. 그리고 내가 방금 해보니까 좋은 게 원래 그냥 그 알코올 소독 손 소독제는 더운 여름에 찝찝한데 이렇게 하고 나면 약간 손도 찝찝한 느낌 있죠. 그치 끈적끈적하고. 근데 이거는 약간 물처럼 되게 가벼운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약간 얼굴로 좀 미스트 같은 느낌으로 촉촉해지지만 대신에 그게 건조하게 날아가진 않고 미끌거리는 끈적하지도 않고 딱 수분감으로 딱. 이거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 건가요? 차 안에서나 혹시나 집에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캠핑을 또 좋아하니까. 그치 캠핑 다닐 때 특히 차 이런 데다 뿌리고 그럴 때 뿌리라고 내가 또 한 세트로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정말 유용한 선물입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소독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또 설탕이도 항상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라고 주변에 좀 많이 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다 득템. 근데 진짜 푸짐하다. 먹어봅시다. 왜?
제가 아까 머리가 하얘졌어요를 이겼거든요. 와, 그 하얘진 걸 또 안 까먹고 있었네. 아, 저는 오빠 치즈부터 먹어볼게요. 아, 그래, 치즈 한번 드셔도 돼요. 와, 이거 한번 또 들어줘야 되거든. 와, 와우. 와우, 연기 와. 어묵이랑 쟤네 떡이랑 같이. 뭐 말을 해? 아, 먹으라고? 나 좀 먹어도 된다고? 왜, 왜? 오빠 진짜 좋아할 맛이다. 그래? 응. 좀 더 달짝지근한 떡볶이네. 와. 어, 그래, 달떡이야? 응. 잠깐만요. 먹어, 이제 먹어. 아, 그리고 식감이 진짜 쫀득쫀득하고. 근데 이건 국물도 약간 밥 말아 먹고 싶은 뭔지 알죠, 오빠? 몰라, 나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저는. 네. 어, 너무 맛있는데? 아, 니 혼자 다 드세요, 그냥 다 드세요. 자, 네. 오케이, 드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빠 좋아하겠다. 매운 것만 찾고. 그렇다고 매콤하지 않지도 않아. 근데 약간 좀 더 달달한 게 더 크다고 해야 되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다. 그치? 어. 아, 그리고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치즈 듬뿍 주는 곳. 이게 곧 마음이거든. 그럼. 와. 밥이 한번 밥이랑 한번 살짝 한번 요기 해볼까? 아, 이거는 진짜 찍어 먹어야 되거든. 아, 이거 지금 치즈로 한번 싹. 아, 끝났어? 와. 와. 에이, 지금 여기서 감독님들 지금 안 드셔봤잖아요, 그죠? 아우. 아, 근데 우리 때마침 이 닭 들어가 있는 떡이 치즈가 슬슬 녹고 있어. 어. 지금 타이밍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오케이. 내가 한번 오빠 먼저 먹어볼게. 네, 드셔보세요. 어때요? 제가 먹을 만해요? 닭이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식감이 너무 맛있어. 너무 부드러운데? 저는 치즈랑 이렇게 부캐가지고. 나 항상 닭갈비를 그 먹으면서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 되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아, 또 메뉴로 나오니까 신기하다. 이게 닭갈비에 떡사리가 들어가서 먹는 거랑 떡볶이에 닭이 들어가서 먹는 거랑 매력이 너무 달라. 어, 맞다, 맞다. 그치? 어, 맛 표현 좋았다. 괜찮지? 궁금하신가요? 드셔보세요. 여기 원조래. 어. 닭떡이 여기가 진짜 최초. 그리고 여기가 서울에는 약간 없는데 지금 벌써 한 100개? 몇 개라 그랬죠? 100개? 100개 이상의 체인점이 있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 그 왜 우린 지금 알았어? 우리는 이제 서울에서 맨날 있으니까 거기에서만 맨날 뭐 먹고 시켜먹고 하잖아. 근데 여기가 밀키트? 아! 오! 여기 보면은 여기 파는 메뉴들도 있는 것도 있고 메뉴에 없는 것도 반대로 파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테이크아웃으로 할 수도 있고 밀키트로 갖고 가서 싸가자! 계속 포장하고 가자, 진짜. 어, 좋다. 우리 또 로제 친구도 먹어줘야 돼. 아, 로제 먹어야지. 아, 로제는 뭐. 우리 또 로제 로제는 친구. 친근하다. 와우. 어이구야, 이 색보소. 와, 근데 로제는 사실 정말 실패할 리가 없어. 맞아. 역시 로제는 로제다.
와, 분말이, 와우. 분말을. 간다. 아, 근데 확실히 로제 소스 자체가. 너무 맛있다, 오빠. 분말 찍어 먹어봐. 이야, 당면. 중국 당면. 어, 나 이거 맛있네. 요즘 떡볶이 자체가 옛날에 많이 달라진 게 옛날에 진짜 떡이랑 오뎅밖에 없었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당면부터 이런 소세지, 메추리알, 이제 닭, 치즈 이런 모든 게 추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입맛을 좀 먹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어, 너무. 아, 맞아. 이거 뽑으면 생각 중에 뽑으라 그러면 뭘 뽑을 거야? 난 치즈 떡볶이. 치즈 떡. 요즘에 먹는 그냥 일반 국물 떡볶이랑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 다르다. 달라서 좋아 나. 요즘엔 너무 맵게 뭔가 맞아요. 좀 인위적인 맛이 좀 강하잖아. 근데 맞아요. 이거는 정말 뭔가 깔끔하고 내가 좀 향수를 부르키는 맛인 것 같아 좋아. 아, 나는 왜 이걸 뽑았냐면은 닭을 먹는데 닭갈비의 그 뭔가 특유의 향이 나더라고. 떡볶이에 닭이 들어갔다는 느낌보다는 닭갈비랑 떡볶이랑 되게 퓨전이 확실하게 된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좀 난 이게 색달라게 느껴졌어 지금. 오늘 하루 좀 잘 먹었다 싶네. 이 시침에서 또 한절평이 막 계속 머리에 스치는데. 아, 꼭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나면은 이게 스트레스야. 진짜. 한줄평. 아. 그렇다고 뭐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요. 오빠가 해야죠, 먼저. 아, 제가 해야 돼요? 예. 아, 그런가요? 아. 아까 국밥이 2행시였나요? 예. 이번에 떡볶이 3행시로. 아, 진짜로? 예. 떡볶이를 보니 복! 볶음 심장이 뛰는데 이! 어우 이렇게 맛보니 심장이 멈춰 깔끔하게 오늘도 머릿속이 빨개졌다 이런 거 안 돼요. 아, 저는 오늘 머리로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럼 어떤 걸로? 그냥 마음으로 또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아, 필요 없이 막 그냥 말이 나오는 거야. 아,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역시 원조는 원조 나 깨꼼. 뭐 깨꼼이요? 아, 우리 진짜 한줄평 없애 만나니까 우리 진짜 한줄평 없애 만나나. 아니 되게 들어보세요. 뭔가 원조 느낌이었어요. 탑에 있는 느낌이랄까? 약간 마스터 탑이다. 네. 그리고 모든 음식이 다 깔끔했어요. 깔끔. 우리 보미 씨의 깔끔 한줄평이냐? 저의 하트비트. 멈춘 심장의 그런 맛이냐?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졌다. 깔 거예요, 보미 씨요. 와!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깔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2연승! 오늘 2연승이야. 우리 또 깔끔하게 네. 보미 씨의 승리를 인정하면서 두 번째 마주침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습니다. 우리 그러면 네. 아까 전에 그거 또 뿌릴까요? 우리 또 마주치러 가야 되니까. 나 몸에 좀 뿌려줘. 네. 나 여기 마스크에도 좀 뿌려줘. 좋다. 좋네. 가볼까? 네, 갑시다. 향 좋아. 잘 마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오늘 너무 좋다. 너무 좋았어.